갑니다. 자, 첫 번째 항원이 들어오면은, 자, 봅니다. 항원이 들어오면 이 항원을 가장 먼저 탐색하고 탐식하는 애가 누구다? 호주인구다. 맞죠? 얘가 거의 50% 해결하는데 그 중에서 기생충이 들어왔다. 그럼 누가 한다? 호상군. 근데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게 들어왔다. 뭐다? 호염기구 한다. 이렇게 꼭 기억해야 돼요. 자, 두 번째 이 백혈구 중에 과립구 다음에 따라합니다. 단핵구. 얘는, 자, 전체 퍼센트 중에 이 가리꾸가 이게 60에 얘는 5%밖에 안 돼. 그런데 얘는 너무너무 중요해. 자, 이 55%는 지금 얘기하는 거는 선천적 면역이다, 후천적 면역이다. 자꾸 내가 자꾸 머릿속에 주입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도 후천적 면역 하면 안 돼요. 선천적 면역. 우리 지금 방금 했던 음식, 생활 습관, 스트레스 관계된 거 면역을 얘기하는 게 지금 그죠? 자, 여기에 따라합니다. 대식세포. 이름이 뭔가 좀 대식세포 그러니까 뭔가 좀 커 보이죠? 얘는 수명이 엄청나게 길어. 얘는 말 그대로 대식이야. 다 먹어버려, 그냥 전부 다. 아까 말한 첫 번째 뭐냐면 호중구가 해결 못한 모든 항원은 누가 다 치운다? 대식세포가 다 치운다. 되게 고맙죠? 그리고 얘는 수명이 길면서 얘는 아까 호중군 수명이 짧다 길다 짧다. 근데 얘는 수명이 길다. 그리고 얘의 기능은 뭐냐? 이 대식세포 당연히 얘를 먹기 때문에 탐색 기능도 있고 무슨 기능도 있다. 탐식 기능도 있다. 맞죠? 식균 작용도 있다. 그런데 얘가 갖고 있는 기능 중에 가장 중요한 거. 그래서 표기를 하면은 따라합니다. 항원 제시. 따라 항원 제시. 내가 어떤 항원을 먹었는지 알려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항원을 먹었다고 알려줄 수 있는 유일한 우리 몸에 있는 백혈구가 얘란 말이에요. 항원 제시. 따라합니다. 다시 항원 제시. 이 항원 제시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항원 제시가. 얘가 항원 제시를 못하면 이 뒤에 진짜 림프구, 우리 몸의 면역이라고 말하는 후천적 면역에서 아무것도 못해. 자, 봅니다. 요 잠깐 설명. 항원을 지금 잡았어요. 자, 봅니다. 침 한번 볼게요. 항원을 잡았어. 가장 먼저 동원하는 애가 누구다? 호중구다. 근데 얘가 기생충이 들어오면 누가 들어온다? 호상구가 들어온다. 음식 알레르기가 들어오면 누가 들어온다? 호염기구. 근데 대부분 호중구라고 보죠. 그죠? 자, 호중구가 들어와서 호중구가 먹다 남은 애는 누가 잡아먹는다? 드디어 대식세포가 들어온다. 대식세포가 와서 다 먹어치워. 먹으면서 뭘 하냐? 얘가 내가 무엇을 먹었다고 뒤에다가 항원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이 호중구가 먹다 남은 애 중에 이 항원이, 그죠? 항원이, 자, 여러분, 이제 나중에 공부를 하다면 이거는 우리가 비특이성 면역이라 해가지고 가리지 않고 다 먹는다, 그냥 무조건. 그런데 선천적, 후천적 면역은 절대로 잡식성이 아니야. 얘는 완전히 지가 먹는 것만 먹어, 완전히. 그 대신 다 죽여버려요. 특징이 나눠져. 근데 여러분 지금 그런 얘기하면 복잡해. 뭐 비특이성, 특이성 얘기할 생각하지 마고 내가 하는 얘기만 잘 들으면 돼요. 자, 이 대식세포가 얘를 먹었죠. 그러면 아까 여러 개를 먹는다 그랬죠. 그러면 뭐냐, 항원 1 먹었다, 항원 2 먹었다. 이렇게 줘요, 안 이렇게 줘요? 그럼 이 대식세포에서 받는 우리 몸의 최고 중심이 되는 게 T세포야. T세포 중에 보조 T세포라고 있어. 다음 주에 배우게 보조 T림프라는 애는, 얘는 우리 몸에서 최고 중요한 통신병이야. 만약에, 자, 봅니다. 북한군이 넘어왔어. 북한군이 넘어왔다고 알려주는 애는 누구다? 누구예요? 자, 휴전선에서 북한군이 넘어와서 항원이죠. 북한군이 넘어왔다. 그죠? 처음에 북한군에서 휴전선 앞에 GP에 있는 군인들이 먼저 쏴 죽이죠. 근데 얘들이 통과했어. 그럼 그 뒤에 있는 말 그대로 그 38선 여러분 휴전선 안에 근무하는 애들이 있다고. GOP라고 그죠? 근데 요 철책선 밖에 근무하는 애들이 매복하다가 얘를 통과한 애가 왔네? 라고 하고 저 뒤에 본부에다 알려주지 않아요? 본부의 사단 사령부의 통신병이 누구냐? 보조 T림프야. 그런데 우리 몸에 얘만 없애는 병이 에이즈야, 지금. 에이즈가 그래서 후천적 면역 결핍증이라는 게
후천적 면역 중에 1번을 없애뿝니까? 이게 너무 무서운 병이에요. 에이즈는 못 고쳐. 에이즈가 걸려보면 날라버려, 그냥 현재. 면역이 다 무너져버려. 이게 후천적 면역의 중심이 되는 애가 누구다? 다음 주에 배우는 보조 T림프다. 그죠? 그런데 이 보조 T림프를 없애버리는 게 에이즈야. 여러분, 이해만 하면 돼. 나중에 지금 다 이해하려 설명하면 힘드니까. 그런데, 자, 우리 여기에 있는 백혈, 항원 중에, 우리 몸에 있는 백혈구 중에 항원을 제시할 수 있는, 우리 몸에 항원을 제시할 수 있는 백혈구는 누구다?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호중구가 못 먹은 걸 싹 먹어치우는 애가 누구다? 대식세포. 맞죠? 이 강의실에 대식세포 한 마리만 있으면 돼. 끝나. 먹고는 뭐 하냐? 뒤에 계속 가르쳐 주는 거야. 교수님, 누가 왔어요? 누가 다 가르쳐 주는 거야. 그죠? 그러면 전달받은, 근데 이 문제는 뭐냐? 대식세포는 다 먹지만은 항원 제시하는 기능이 여기 있다 그랬죠? 이 대식세포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런데 이 대식세포 밑에 따라다니면서 이 뒤에 항원을 제시해 주는 애가 또 있어. 이 항원 제시가 안 될 부분이 면역이 다 끝나보죠? 맞아, 맞아요. 그러면 이 항원 제시가 만약에 대식세포가 숫자가 줄어들어 보면, 자, 체온이 떨어진다. 아까 봤죠? pH가 무너진다. 대식세포 숫자 줄어들겠죠? 백혈구 줄어들 게 아니야, 지금. 줄어들면은, 이 대식세포가 줄어들면은 대식세포 밑에서 보조하는 부반장이 있어. 얘가 누구냐? 수지상세포라는 애. 들어봤어요? 수지상세포라는 애가 얘가 또 뭐 하냐? 얘도 똑같이 탐색도 하고 탐색도 하고 탐식도 하는데 얘도 염증에 관여를 해. 염증에도 관여를 다. 얘도 뭘 한다? 항원 제시를 할 수 있다 없다. 항원 제시도 얘도 한다. 그래서